그때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의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편지와 예물을 그에게 보낸지라. 히스기야가 사자들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을 구해 금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과 그의 군기고와 창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들에게 보였는데, 왕궁과 그의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 중에서 히스기야가 그에게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더라. 선지자 이사야가 히스기야 왕에게 나와 그에게 이르되, 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였으며 어디서부터 왕에게 왔나이까? 히스기야가 이르되, 먼 지방 바벨론에서 왔나이다 하니, 이사야가 이르되, 그들이 왕궁에서 무엇을 보았나이까 하니, 히스기야가 대답하되, 내 궁에 있는 것을 그들이 다 보았나니 나의 창고에서 하나도 보이지 아니한 것이 없나이다 하더라.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소서. 여호와의 말씀이 날이 이르리니 왕궁의 모든 것과 왕의 조상들이 오늘까지 쌓아두었던 것이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하나도 남지 아니할 것이요, 또 왕의 몸에서 날 아들 중에서 사로잡혀 바벨론 왕궁의 환관이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당신이 예언한 바 여호와의 말씀이 선하니이다 하고, 또 이르되, 만일 내가 사는 날에 태평과 진실이 있을진데 어찌 선하지 아니하리오 하니라. 아멘. 방심하지 마세요,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주여. 오늘 말씀의 그 배경은 주전 714년경에 이제 아수르의 침략의 위험에서 가까스로 벗어난 예루살렘에 히스기야 왕을 문병 오고 또 선물을 보낸 바벨론 사자의 이야기입니다. 그 사람들은 동방박사는 아니었고, 이제 새롭게 떠오르는 신흥 강국 역사의 무대에서 지중해와 또 그 지금의 터키 또 중동 지역에 이르는, 그때 당시에는 그게 세계의 중심이었죠. 그리고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는 것이 열강의 꿈이었죠. 그래서 그것을 지배하는 것이 이제 제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그 제국의 역사에서 주인이 계속 바뀌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집트, 애굽이 제일 먼저 4대 문명의 한 발상지죠. 애굽이, 중국은 이제 저쪽에서 황하 유역에서 중국은 소리 없이 자라고 있었지만 세계 무대에는 이르지 못했고, 이집트가, 그러나 이집트는 제국이 되기에는 너무 외진 곳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국의 위치에 떠오른 것은 아시리아, 아수르이죠. 그래서 그들이 이제 남서쪽으로 진출해 오면서 지중해 일대를 장악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팔레스타인, 성경에 있는 이스라엘을 정복하게 되는 거죠. 북왕국까지는 정복했고 남왕국은 히스기야에게 막혀서,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께 막혀서 유다는 정복하지 못하죠.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아수르의 뒤를 이어서 이제 바벨론이,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자면 신바벨로니아 제국입니다. 이 신바벨로니아 제국이 아수르를 계속해서 이제 위협해 들어오면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 바벨론이 장악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그 바벨론이 제국의 주인으로 장악하게 되는 데는 그 열쇠를 가졌던 게 히스기야죠. 예루살렘을 함락하기 위해서 아수르가 18만 대군을 이끌고 총공세를 취했으나 거기에서 패배하고, 그들의 생각대로는 원인 불명의 일패를 당하고 전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리고 이제 아수르 왕 산헤립은 아들에게 죽임을 당하고 아수르가 역사에서 사라지는 거죠. 그러나 형식적으로는 그 아수르를 이긴 것은 바벨론입니다. 근데 바벨론은 이제 아수르가 패배하고 가서 자중질환을 겪고 있을 때 뭔가 낌새를 챘어요. 그래서 이제 아수르가 차지한 자리를 바벨론이 치고 들어오는데, 그러면서 여러 나라들을 연합해서 반 아수르 전선을 형성하는데,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보내는 듯이 하면서 사실은 이 유다의 지금 상황이 어떤지를 정탐하고 그리고 1차적으로는 동맹을 맺어서 아수르 전선을 형성한 다음에 목적은 뭐예요? 바벨론의 목적은 아수르를 이기자는 게 목적이 아니죠. 자기가 아수르의 자리를 차지하자는 게 목적이죠. 예, 제국의 야망입니다. 그래서 유다와 동맹을 맺고 그 다음에 유다를 차지하려는 생각이죠. 히스기야는 그 무로닥 발라단, 이름도 이상하죠. 하여튼 무슨 발라단, 예, 그 바벨론 왕의 사신들을 굉장히 기쁘게 맞았습니다. 뭐 적의 적은 우리 편,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기쁘게 맞이하고 그 사람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무기고 또 이 국가의 전력이 얼마나 되는지를 궁금해하니까 자랑스럽게 모든 것을 보여줬습니다. 무기고 모든 것을 다 보여줬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히스기야의 교만과 방심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는 하나님께 중병의 치유를 받고 기도의 응답을 받았죠. 그래서 15년을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연장시켜주시고 해그림자를 뒤로 물려주셨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고 하나님은 그에게 응답했고 엄청난 국난에서 유다 왕국과 예루살렘 성을 그리고 히스기야를 지켜주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예루살렘 성과 동격으로 치부되었습니다. 히스기야가 굉장히 마음이 기쁘고 그는 어떤 휠풍트, 인생의 전성기에, 영적인 전성기에 도달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인생의 전성기는 그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그가 알아야 될 것이 있었는데 그렇다고 그가 세상을 지배하는 것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환란의 물결은 파도가 하나 지나가면 그 다음에 또 오고 그 다음에 또 오듯이 또 오고 있었습니다. 아수르가 물러가니까 그 다음에는 바벨론이 오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페르시아가 올 겁니다. 그 다음에는 헬라 제국이 올 거고 그 다음에 로마 제국이 올 겁니다. 그런 가운데에서 이 히스기야는 마음을 살짝 놓은 것 같습니다. 살짝 방심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어디까지 하나님을 믿고 안심해도 되는가? 그리고 얼마나 더 마음을 졸이고 조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도대체 열쇠가 있는가? 키가 있는가? 많은 그리스도인에게, 사역자에게, 자식을 많이 둔 부모에게, 학생이 많은 선생님들에게, 직원이 많은 사장님에게 오는 한숨과 푸념이 그거예요. 끝이 없어요. 끝이 없어. 해도 해도 끝이 없어요. 라는 것입니다. 제가 우리 교회 주변을 이렇게 오니까 우리 옆에 그 데이터 센터가 이제 세워졌잖아요. 완공이 됐는데 뭘 또 뜯고 또 공사를 또 하더라고요. 좀 차분하고 깨끗해졌나 했더니 또 뜯어놨어요. 뭐 땅을 파고 또 해놨어요. 야, 공사가 끝이 없네. 그런데 여기가 이제 좀 안정되니까 그 옆에 또 공사를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도로가 늘 흙이 떨어져 있어요. 여기가 또 언제나 되나 그랬더니 그 옆에 있어요. 내년쯤에는 이제 다 깨끗해지겠구나 하면서 딱 보니까 공터가 보여요. 와, 이게 시작도 안 했어. 시작도 안 했어. 와우. 그러니까 생각해보니까 아마 내가 이 지역을 떠나게 될 때까지는 계속 공사판이겠구나. 근데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느냐는 것은 우리들의 생각이에요. 야, 이놈의 세상이 끝도 없구나라고 볼 수도 있지만 건축업계에서는 호황이구나 그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예, 뭔가가 계속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을 인생관으로 보자면 사이클로 봐야 될까요? 아니면 직선으로 봐야 될까요? 감이 안 오신다고요? 네. 쳇바퀴로 봐야 될까요? 뭔가 발전으로 봐야 될까요? 맨날 땅 파고 그 다음에 세웠다가 그 다음에는 좀 지나니까 다시 부수고 또 땅 파서 난장판을 만들고 이거는 쳇바퀴예요? 아니면 발전이에요? 잘 모르겠죠?
예, 아수르가 했다가 결국은 또 이 사람들이 망하고 바벨론이 또 서요. 그 다음에 바벨론이 섰다가 망하고 그 다음에 또 페르시아가 쓰고 했다가 또 망하고 이건 쳇바퀴예요, 발전이에요? 역사는 발전합니까? 아니면 역사는 쳇바퀴입니까? 역사 얘기할 거 없어요. 여러분의 인생, 우리의 인생은 쳇바퀴예요? 롤러코스터예요? 끝없이 불어오는 바람에 계속해서 밀려오는 파도예요? 아니면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 뚫고 어딘가를 나가고 있는 거예요? 살다 보니까 갱년기 지나고 또 그러고 나니까 질병이 찾아오고 그리고 인생을 떠나는, 인생은 그런 반복이에요? 아니면 그 가운데서도 우리는 뭔가를 발전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히스기야가 그 병에서 낫고 굉장히 인생의 정점을 경험했는데도 여전히 국가 정세는 신흥제국 바벨론이 다시 등장하고 또 아수르를 맞서오면서 전쟁의 위험은 계속 끝이 없고 아마 그는 끝도 없어요. 끝도 없어. 사업하는 사람이 자금을 해가지고 이걸 막으니까 또 막아야 될 것 같아요. 끝도 없어요. 또 대출을 받고 또 크레딧을 해야 될 끝도 없어요. 월급날은 다가오고 그래서 월급날이 다가오는 것이 두려워지는 끝도 없어요. 아마 히스기야는 그런 가운데서 지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기도의 응답을 위대하게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믿음에는 그늘이, 내가 그래봐야 세상이 바뀌나? 내가 여기서 기도하지만 뭐가 바뀔까? 성도들끼리 얘기하면서 우리 아이가 이번에 학교에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기도의 응답이네요. 감사해요. 근데 그 다음에는 또 등록금이고 그 다음에는 또 어디 가서 살고 얘가 안전할까? 사실 그게 더 걱정이에요. 끝도 없어요. 우리가 그런다고 뭐가 달라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보장이 되어 있을까? 오늘은 이 말씀을 하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성경에는 이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고 이제 믿음을 갖게 됐어요. 어느 날 내 안에 선물처럼 봄날에 그 아지랑이처럼 어느 순간에 내 안에 믿음이 피어오르고 그래서 오케이, 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믿음에 어느 순간에 그늘이 온다는 것이죠. 도대체 이 믿음으로 내가 얼마나 어디까지 이겨내고 살 수 있을까? 이것이 어디까지 나를 보장해 줄까 하는 불안의 그늘이 내 삶 속에 있다는 거죠,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필립의 안시라는 그 기독교 저술가가, 저는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근데 뭐 좋은 책도 쓰고 재미있는 책도 썼어요, 필립의 안시. 제가 영성서적, 신앙서적 너무 의존하지 말라고 말씀드려요. 왜냐하면 그 사람들 직업적인 작가들이 많기 때문에 뭔가 계속 글을 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너무 의존하지 말라 그런 얘기를 하는데, 필립의 안시가 쓴 하나님 당신에게 실망했습니다라는 책이 있어요. 글쎄요, 그건 마치 많은 그리스도인들의 회의나 마음속에 그 불안을 뭐 자기가 대변해주고 싶어서 그런 글을 썼는지 아니면 대답을 주려고 썼는지 전 모르겠어요. 근데 거기에 무슨 얘기가 있냐면 기도의 응답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러니까 마치 그와 같아요. 히스기야가 15년을 연장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죽을 병에 걸렸는데 15년이 연장됐어요. 그래갖고 사는데 예를 들어서 그 15년 전만큼 같지 않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자꾸 뭐 안 좋은 일도 생기고 뭐 기력도 옛날 같지 않고 15년 사는데 좀 15년 지내고 나니까 15년 괜히 더 살라고 했나 봐. 네? 네. 그런 것 같은 거예요. 뭐 그래봐야 내가 세상을 바꾼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이 들 수도 있다는 거죠. 필립의 안시 얘기는 그런 거예요. 러시아에 살던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러시아가 공산화 되잖아요. 소비에트 유니언이 생기고 이제 무신론이 지배하게 되잖아요. 물론 그리스 정교회가 부패하고 또 사람들이 마음이 높아지고 그래서 피폐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사회주의가 이제 들어오는데
그래도 신실했던 그리스도인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 열심히 기도했다는 거예요. 네? 공산주의가 지배하지 않게 해달라고. 이 무신론적 사상이 이 땅을 뒤덮지 않게 해달라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은 그때 응답 안 하셨느냐는 거예요. 이런. 꼭 그런 질문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 필립이안서 책에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그 얘기는 뭐냐면요. 히스기야가 응답받으면 뭐 하느냐고. 예, 아수르가 물러가면 뭐 하느냐고. 그 다음에 더 무서운 바벨론이 온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결국은 오늘 이사야의 예언처럼 나중에 바벨론에게 너희가 먼 나라에 끌려가게 되고 그리고 모든 것을 빼앗기게 될 것을 얘기하고 있고 네 자손 중에서 바벨론에 가서 환관이 될 거라는 예언을 듣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도대체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 무슨 의미가 있느냐는 거죠. 2차 세계대전 때 수천만의 젊은이들이 의미 없이 세상에서 죽어가고 예술가도 문인도 음악가도 홀로코스트를 다룬 많은 영화들에 보면은 예 전에 뭐 피아니스트라는 영화에도 그죠? 예, 홀로코스트 속에서 이렇게 피아노를 치는 제가 전에는 발레리스트로 나온 것 같은데 그 다음에는 또 피아니스트로 나와가지고 피아노를 치고 또 게오리구의 25시에 그 교수 출신의 지식인은 포로 수용소에서 이제 모든 희망을 잃어버리고 안경 벗으면 장님인데 안경을 탁 벗고 철책선으로 다가가죠. 그러니까 서치라이트가 비추고 사이렌이 울리고 멈추라는 경고가 들리고 그런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철조망으로 가다가 총에 맞아 죽는 희망이 없다는 걸 말해주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느냐? 자기가 어떤 사람이었든지 결국은 절망에 빠지고 마는 그런 2차 세계대전 또 나치의 홀로코스트 안에서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오늘날의 사람들도 그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코로나 같은 이 팬데믹이 싹 덮치고 나면 교인들이 예배당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잠깐 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느냐? 그리고 믿음을 비웃고 폄하시키는 거예요. 이것이 방심이에요. 히스기야가 방심했던 것은 자기가 편안해서 방심한 것이 아니라 제 생각에는 또 다른 끝도 없는 끝도 끝도 없는 삶의 그런 물결들 앞에서 자기 믿음에 대해서 자신감을 잃어버린 방심이 아닐까. 누구는 선교하러 갔는데 거기에서 질병을 얻고 세상을 떠나게 됐다. 그러니까 그것도 소용없는 거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쓰임을 받겠느냐 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성경의 시각을 말씀드릴게요. 성경의 시각은 아수르를 바벨론이 먹고 바벨론을 페르시아가 먹고 페르시아를 헬라가 먹고 헬라를 로마가 먹는 그거를 성경은 말씀하려고 하지 않고요. 이 정글의 법칙, 이 동물의 세계 속에서 과연 그 이야기들을 지배하는 캐릭터는 누구냐? 그게 성경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바로 이 이야기들 속에서 히스기야의 기도가 빛이 나는 거예요. 히스기야가 기도한다고 세계 역사가 바뀐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역사 속에서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는다는 얘기를 우리들에게 하고 있습니다. 러시아가 공산화됐다고요? 그렇습니다. 공산화되고 그러면요. 공산화되지 않았더라면요. 그래서 자본주의가 극에 달았다면요. 그건 더 나은 결과가 됐을까요? 그렇지 않죠. 아프리카가 오랫동안 밀렵을 당하고 그 다음에 남구를 당하고 남핵을 당하고 끝없는 내전과 부족 간의 이해관계와 다이아몬드 광산, 금광산, 석유, 가스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욕망의 가축전이 되는 서구의 대리전이 되는 그래서 끝없이 피폐하고 여전히 인종차별 가운데 있고 하나님은 거기서 뭘 하셨느냐? 우리의 믿음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관심은 뭘까요,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을 다 하나님이 완전하게 온전하게 만드는 것이 하나님의 관심일까? 그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그 가운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려워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 앞에 진리의 빛 앞에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을 세우세요. 역사가 토인비가 창조적 소수, 크리에이티브 마이너리티 얘기를 했습니다. 아, 역사는 창조적인 소수가 이끌어가는 거다. 뭘 이끌어가요? 석유를 캐고 그 다음에 마이크로소프트사를 만들고 온 세상을 은행으로 만드는 것? 예, 그게 세상의 구원은 아닌 거죠.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존귀한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살아내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역사에 서 있을 때 역사는 의미를 바라게 되는 거예요. 제가 스위스가 뭐가 좋으냐 물어보면 알프스가 좋아요, 산이 좋아요, 호수가 좋아요. 에? 그죠? 알프스에 가면 그게 좋다는 거예요. 제가 물어봐요. 만약에 그 알프스에 갔는데 사람이 하나도 없어. 그럼 그게 좋겠느냐고요. 좋을까요? 퐁듀는 어디 가서 먹죠? 네? 스키는 어디서 빌리죠? 네. 여러분 그거는 공포예요. 공포. 아무도 없는 곳에 알프스에 알프스 산만 있어요. 그래서 알프스에는 누가 있는 거예요?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있는 거죠. 그리고 프랑크푸르트에는 누가 있어요? 그 하이디가 프랑크푸르트로 오잖아요. 그래서 프랑크푸르트에도 또 하이디가 있어요. 근데 프랑크푸르트에서 살기가 힘들어서 걔가 자꾸 이렇게 몽유병에 시달리다가 어디로 가요? 다시 또 알프스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유구한 만년설의 알프스가 우리를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알프스 소녀 하이디가 알프스를 네? 그 알프스의 소녀 하이디가 노래를 부른 거 아니에요. 아름다운 베르네. 하이디가 부른 건 아니에요. 아름다운 베르네 새빨간 알핀 로저스. 어쨌든요 그런 게 있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그런 거예요. 이 세상에 이 모든 만물을 설계하고 지으시고 아름답게 만드는 바로 하나의 인격체 하나님이 계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이 세상 속에서 빛나는 사람들을 이 세상에 두셨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보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따라가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여기서 기도해서 코로나가 앞당겨지거나 아니면 더 연장되거나 그러니까 코로나에 끝나는 것이 앞당겨지거나 더 연장되거나 그러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예배하거나 기도하는 게 무슨 소용이 있을까? 우리가 열심히 경제활동을 하지만 그러나 결국은 제자리이고 롤러코스터이고 그 다음에 제자리 쳇바퀴이고 그럴지도 모른다 생각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아니 하나님의 소망은 경제적인 열매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망은 코로나의 극복이 아니라 그 가운데에서 빛나는 하나님의 사람 그게 하나님의 소망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열쇠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김병구 집사님 아버님이 광부로 독일에 오셔서 일하시고 그러다가 노르트라인 베스파렌 딘슬라켄에 교회를 세우셨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사랑하고 또 그러면서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거의 뭐 이 사찰 집사님처럼 교회를 늘 섬기고 자식 셋을 낳고 기르면서 우리 김병우 집사님이 지금은 회계법인의 대표니까 그래도 먹고는 살죠? 네. 잘 사시나요? 그러나 자라면서는 좋은 신발 하나 못 신었다고 얘기해요. 아버님은 사실은 자식
무엇보다도 주의 교회를 더 사랑하고 교회의 성도들을 섬기고 그러면서 그것으로 성이 안 차서 선교사가 되는 꿈을 가지셨고 그 자녀 셋이 다 완전히 성장하고 완성하기도 전에 러시아의 시골로 선교사를 떠나셨죠. 거기에서 저도 한 번께서 20년이 됐는데 2001년에 가셔가지고 20년 사역을 하시고 그 얘기를 들어보면 그 러시아 사람들, 고려인들, 그 사람들 한 사람 전도하기 위해서 마음을 돌리기 위해서 그 또 술에 절어 있는 사람들 전도하기 위해서 금식하고 오랫동안 금식하고 그 마음을 과연 그들은 알아나 줄까? 그러면서 그렇게 우직하게 섬기셨죠. 근데 그 아버님이 선교사로 그다음에 러시아 말도 완전하지 않은데 한국인의 얼굴을 가지고 그 낯선 땅에서 20년을 세워서 세계 기독교 역사가 달라질까? 복음의 역사가 달라질까? 그 사람들의 삶이 얼마나 달라질까? 아니죠, 여러분. 그게 문제가 아니죠. 그래서 그것은 쳇바퀴라고, 결국은. 아니죠, 여러분. 이 세상의 삶은 쳇바퀴인 삶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드린 것들은 여러분 질적인 변화이죠. 왜냐하면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거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을 보시는 거죠. 저는 우리 김병호 집사님과 유족들을 그렇게 위로했습니다. 아니 위로가 아니라 이건 진실입니다. 성경에서요. 그래서 성경에는 히스기야가 보니까 예 병에서 낫고 그러다가 또 방심하면서 그리고 바벨론이 나중에 또 쳐들어오는 이야기를 듣게 되죠. 그러면 히스기야 인생은 별것 아니지 않는가? 아니죠. 그는 하나님 앞에 진실했고 신실했고 그의 기도는 응답받죠. 그래서 히스기야는 마치 이 샌프란시스코 금문교에 마치 교각이 두 개 서 있는 것처럼 예, 교각이 두 개 있으니까 그 하중을 견디면서 두 개인지 세 개인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사진에서는 두 개라고 기억이 돼요. 어쨌든 그 교각이 들어올리기 때문에 그 무거운 게 지탱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히스기야는 이스라엘 역사의 교각이에요. 한국에 복음이 들어오는데 그 위대하게 쓰임받았던 분들이 있거든요. 과연 그들이 세상을 다 바꿔놨는가? 그렇지 않죠. 그러나 그들 자신이 별과 같이 쓰임받은 그게 역사의 포인트가 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우리가 한 생명을 위하여 기도하게 된다면 말이죠. 그리고 그 기도가 하나님 앞에 들리고 응답된다면 우리는 역사의 한 시점을 쓰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역사의 한 시점 시점들을 이 세상에서 빛나게 하실 것이고 예수님은 바로 그 빛을 보고 활주로를 따라 이 세상에 오셔서 이 세상의 구원을 완성하실 거라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좋은 선생님은 모든 학생들을 변화시키려고 하지 않습니다. 한 학생을 깨워서 그의 무지를 깨우고 그의 가능성을 이렇게 세워서 그의 안에 창조적인 마음을 가르치고 깨우치고 그 아이가 잘 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바로 그렇게 헌신하고 사랑하고 섬기고 가르치는 그 순간이 별처럼 빛나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사람들에게 다 그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수고가 수포로 돌아가는 것 같은 어려움들이 반복되었지만 히스기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그렇지만은 그 다음에 또다시 어려움들이 찾아오고요. 그의 증손자인 요시아가 또 하나님을 잘 섬기니까 그에게도 그와 같은 것들이 있었는데 또 그 다음에는 나라가 망하잖아요. 그러나 히스기야, 요시아 그들은 별과 같이 빛나고 있는 것입니다. 한마음교회 30년 후, 40년 후 교회가 이 자리에 있을지도 사실은 잘 몰라요. 한국 사람들이 점점 신앙에서 복음에서 멸시하고 비웃어가고 멀어져 갈 수도 있고요.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어가고 젠더 이슈에 그래서 남자도 여자도 구별이 없어지고 절대 진리도 사라지고 보이는 대로 흐르다가 그렇게 될지 물론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렇지 않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세상의 풍조가 그렇게 바뀌어서 그리고 한마음교회가 이 자리에 없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면 나중에 후손들이 우리 엄마 아빠들이 여기서 예수님 믿고 자기들이 나그네로 살면서 여기서 열심히 기도해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고 세상은 결국 번해버렸는데 그렇지 않죠. 역사는요 그렇게 가는 것이 아니죠. 역사는 소멸을 하도록 가는 것이 아니죠. 변함없는 포인트가 역사를 이루는 것이죠. 그래서 역사책을 읽어보면 아름다운 역사의 이야기는 현재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야기가 현재형으로 쓰여지기를 바랍니다. 결과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진리의 말씀 위에 서 있는 우리가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아브라함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실망했어요. 그 믿음의 사람이 자식을 못 낳으니까 실망했고 하나님이 내년 이맘때 네가 아들을 낳으리라 얘기하니까 사라가 웃었어요. 내가 경수가 다 끊어지고 이제는 폐경되고 다 끝났는데 무슨 웃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웃지 말아라 왜 웃니 그랬더니 저 안 웃었는데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그리고 그 다음에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이름을 이삭. 하나님이 웃게 하신다. 그건 불신앙의 웃음이 아니라 정말 기쁨의 웃음이었어요. 근데 사실은 그의 믿음이 흔들린 거잖아요. 그런데 히브리서 11장은 그 아브라함과 사라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뻥을 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얘기를 하면서 그들은 몸이 죽은 것과 같이 되어 아이를 낳지 못할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미쁘신 이가 이루실 줄을 믿었다고 얘기합니다. 거짓말이죠. 사실은 못 믿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그 흔들림조차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서 그들에게 처음 주셨던 믿음이 가짜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을 알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예배하고 복음을 전하고 헌신하고 한다는 것은요.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뭔가를 다 이루지 못하고 잘못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이를 기쁘게 보시고 그리고 그 나머지를 채워주신다는 거예요. 좋은 선생님은 그렇게 해요. 너 여기까지만 해. 선생님이 나머지는 채워줄 거야. 너 이렇게까지만 해. 그러면 됐어. 그러면 나머지는 채워질 거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의 그늘을 자기의 빛으로 채워주시고 히브리서 11장은 그들이 온전한 믿음의 사람이었다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저를 그렇게 얘기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네, 저의 아젠다에 주님 앞에 하지 못한 것, 죄송한 것, 가정적으로 모든 것에서 부족한 것이 투성이지만 그러나 주님이 채우시리라. 왜냐하면 내 마음을 정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저는 망해도 하나님 믿다 망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와 그 복음 안에서 살다가 망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머지는 채우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이 승리할 거라고 믿습니다. 다음 세상을 누가 열겠습니까? 미래의 예언가들이? 예? 아니면 시대에 대한 진단가들이? 뭐 4차 산업혁명 베스트셀러 나온 게 잉크도 안 마른 것 같지만 벌써 다른 전망들이 또다시 지배하고 서점마다 10년 후에 먹거리에 대한 얘기들은 갈수록 달라집니다. 뭐 AI가 어쨌다고요? 그 사이에 우리 아이들은 진통을 겪고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아이들의 마음은 여기저기로 찢기고 누가 그 아이들을 세우고 위로하고 그들의 미래를 보장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방심하지 맙시다. 세상이 우리를 위해서 다 주단을 깔아주리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스스로를 약하게 만들고 기도해봐야 뭐하느냐고 하나님의 말씀이 밥 먹여주느냐고 우리의 기도는 다 응답되었느냐고 아니죠. 기도하는 우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역사를 끌고 가시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견고히 서서 그 말씀을 붙드는 우리를 통해서 세상은 소망을 보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가지고 진리 안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고 뒤돌아보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그늘은 주님께서 채우시리라. 우리가 그러면서도 환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리라. 우리 김병훈 집사님 아버님 20년 사역하고 코로나로 거기서 소천하셨어요.
그 성도들이 옆에서 24시간을 지키며 돌보고 또 사랑으로 섬기고 그 모습이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저는 이것이 20년간의 해프닝이 아니었다고 생각해요. 네. 하나님을 사랑했던 한 선교사의 가슴 아픈 일방적인 순회보였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주님 나라의 아름다운 역사예요. 캔드릭이라는 여성은 25살에 한국에 복음 전하러 왔다가 꽃도 못 피우고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났죠. 양화진에 묻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야기를 오래오래 사람들이 기억하고 현재형으로 기억할 겁니다. 한국 사람들이, 한국 민족이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있는 한 그녀의 짧은 시간의 한국에서의 그녀의 그 희생은 기억될 거예요. 그건 헛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보장해 주십니다. 그 어떤 것도 땅에 떨어지지 않으리라.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2022년에도 하나님 앞에 비전을 가지고 흔들림 없이 또 주님의 빛으로 소금으로, 누가 우리를 마지날 인생이라고 얘기하나요? 인생의 가장자리에서 우리는 선택권이 없다고 누가 말하나요?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왕처럼, 등대처럼 하나님 우리 있는 곳에서 주님 앞에 빛나고 그렇게 살 겁니다. 우리가 역사입니다. 그렇게 응답하고 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